아니,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 아주 성격도 좋고 되게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을 누가 봐도 문제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야, 너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뭐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겠구나 이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니 물어봤더니 야, 지금 시험 잘 봐서 기쁜데 시험 잘 봐서 기쁨이 오래 가지 않고 잠깐 기쁘다가 그래서 오늘은 좀 놀고 싶은데 하루쯤 놀고 나면 그 다음날 불안해서 이거 놓치면 어쩌지? 이 성적 놓치면 어쩌지? 다음 시험에서 이거보다 못 보면 어쩌지?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어쩌지? 남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불안하고 이 걱정, 근심 걱정. 그 공부할 때는 괜찮다가도 나가서 잠깐 쉬고 있거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 보면 아 이거 공부 또 못하면 어쩌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늘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감히 들어봐라. 너가 괴로운 그런 생각, 그런 괴로움이 올라올 때는 주로 언제냐? 공부 집중할 때 그런 생각 있니? 없어요. 공부할 때 집중하니까 딴데 집중하니까 그 생각 없죠. 또 기분 좋을 때 그런 거 있니? 없어요. 그럼 언제 있니? 가만히 있을 때한 생각 이렇게 올라와서 그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막 쫓아가서 진짜 그럼 어쩌지 하는 생각을 믿을 때 그때 괴로운 거 아니냐. 즉, 너가 괴롭다고 생각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생각과 함께 올라온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생각, 시험 못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 대학교 제대로 못 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 이러다가 재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사사건건 내신 준비할 때 내신 성적 이거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 어긋나면 무슨 수시를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들, 두려움들. 그게 늘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생각, 그 생각일 뿐이 아니냐. 그 생각대로 100% 다 되더나? 그 생각대로 거의는 안 됐다. 왜? 얘는 공부 잘하는 애니까 안 되면 어쩌지 했지만 항상 하다 보면 잘 됐다는 거죠. 생각은 늘 그렇게 불안, 두려움, 초조가 늘 올라오게 마련이다. 이건 뭐내 스님 말이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뇌과학에서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90몇 프로가 다 쓸데없는 생각들,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냥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뇌과학 자체가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은 이거다. 그 생각은 허망하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딱 자각한다면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괴로울 때딱 바라보고서는 아, 이건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진짜가 아니야.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허망한 거일 뿐이다.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만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 해줬더니 얘가 똑똑해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스님, 진짠데요? 내가 진짜 생각할 때그 생각이 그게 괴로운 게 오는데요? 근데 생각하지만 않으면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롭겠는데요? 진짜 일이 없겠는데요?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쥐고 있던 생각,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막 쥐고 있어서 그걸 못하면 어쩌자 괴롭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탁 놔버린 경험 있죠. 놔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경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하고 집착하다가 그걸 탁 놔버렸을 때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자기 경쟁자가, 회사에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는 질수 없다라는 막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뭘 해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막 비슷비슷하도록 나는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얘가 자꾸 잘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얘가 자기 오해한 건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친구가 얘를 약간 좀 모함 내지는 좀안 좋게 해가지고 얘가 진급을 하고 자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엄청난 막 미움,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막 괴롭다, 짜증난다, 밉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게 10년, 20년 쌓여가지고 벌써 10년 전 얘긴데도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친구를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보니까 아무리 그 친구를 떠올려도 밉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그때 막 떨리던 게 사라져버렸대요. 어느 순간 용서가 이미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쥐고 있다가 탁 놔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걸 문득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경쟁을 해서 내가 경쟁심을 막 가지지 않았으면 경쟁심은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 경쟁자라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만든 경쟁심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잘하는 사람같죠.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더라. 그럼 그 사람과 경쟁 안 하면 돼요. 나와 길이 다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가는 거지. 난 내 길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어떤 자각이 왔을 때만 해도 내가 그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되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그래요. 자기 자식을 공부를 썩 잘해서 너무 욕심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 친구들이 다들 원하는 A라는 대학을 다들 막 가게 되고 갈 정도 실력이 되고 하니까 엄청 집착이 됐다가 거의 내 자식도 얘네만큼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도록 아이를 막 닥달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학원도 최고 비싼 학원 다 보내보고 막 별의별 짓을 했는데도 걔네를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용납이 안 되더래요. 막 화가 나고 막 그 엄마들 사이에서의 막 그 경쟁심 때문에도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못 따라가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느 날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도저히 못 하겠어요. 내가부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머리 뒤통수 엄청 세게 맞은 것 같더래요.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썼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그 엄마들하고 자꾸 모여다니니까 자꾸 이 공부 얘기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자꾸 경쟁심이 생기고 오케이 알겠다 미안하다 탁 털어버리고 안 만나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해라. 엄마도 집착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집착을 놔버렸단 말이죠. 그 보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저만 자유로우면 괜찮은데 자식이 제일 행복해졌어요. 그럼 애가 공부 안 하던가요?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해라 편하게 해라 했더니 공부 안 하던가요? 싱글벙글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싱글벙글하면서 부담감에서 노연하니까 즉 첫 번째 야살은 누구나 맞아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있잖아요. 첫 번째 야살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야살은 맞는데 첫 번째 야살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두 번째 야살, 세 번째 야살 저놈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대학은 꼭 가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생각들 그게 두 번째 야살이에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괴로웠다가 자유로워지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에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그 쉽고 간단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간단하잖아요. 아까 그 부사님처럼 탁 놔버리면 끝이에요. 자유로워져요. 아까 그분처럼 원수 같다고 생각했다가 탁 놔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쌓은 오치원을 나라고 여기든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이걸 내가 너무 오랫동안 쥐는 것만 익숙해 있어서 쥐고 쌓고 쌓아서 더 많은 걸 쌓는 게 내가 성공하는 거라고 알아왔던 그 삶이 너무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이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쌓아오던 삶에서 놓아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라고 이 절에서는 스님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법문을 못 들어요. 법문을 못 듣죠. 법문을 듣다 보면 화가 난다 그래요. 처음에 법문 듣다 보면 그러다 어느 순간 탁 전환되는 때가 있어요. 야, 이걸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죽어도 듣기 싫다고 막 버티던 그 때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삶의 전환이 그게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이렇게 집착을 쌓아놓는 삶, 아상을, 에고를 증장시키는 삶, 오치원을 나라고 여기는 삶을 쌓아가다가 오치원을 막 쌓아가다가 문득 돌이켜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놓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시작돼요. 그게 수행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전에는 에고, 아상을 충족시키는 삶이었다가 에고를 놔버리는 삶, 오치원을 놔버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이 자유로워져요. 삶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져요. 심각함이 없어져요. 무게감이 없어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어깨에 잔뜩 들어간 스트레스가 놓여져요. 몸이 이완이 돼요. 몸에 있는 병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편안하고 같이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편안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치원을 놓아버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이 공부란 말이죠.